보마. 이해배치님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험도 간편 보험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이 출시가 되었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비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담보가 많이 가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를 설계해서 보내드리면 거의 다 연락이 없더라고요. 왜냐? 보험료도 비싸고 또 보장 한도가 표준치처럼 암도 많이 가입이 안 되고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가 많이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 보험왕 자신 있습니다. 6월달 이번만큼 상해 우유장에도 5억까지 가입이 되지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회사에서 어린이 간편 325 유병자 몸이 표준체만큼 가입이 가능한 플랜으로 아주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PMP님, 325, 335 뭐가 다른 건가요? 고지상이 틀리죠. 보험료도 틀리고요. 325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격,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335는 325 중할증 보험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중할증 유병자 보험이죠.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일단 335,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6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암, 뇌, 심, 뭐 심장 판마, 간경화 요런 쪽으로 뇌출혈, 뇌경색 걸린 적이 있냐, 요런 6대 진단만 보기 때문에 325보다는 고지상이 좀 더 넓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